네, 우리 서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서론 가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그 후손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한 후 토지 매입, 재료 준비,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 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목하신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위임하고 장로들을 불러 도움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사역은 마무리로 향해 갑니다. 27장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마련된 행정 조직, 군사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 그리고 자산 관리 조직, 자문 조직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주로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많은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군사 조직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한중 중에 그의 아들 암마사벳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댜이니 그의 반이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쿠사 사람 십부개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네, 우리 김교 전사님이 잘못 읽었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이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개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이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나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1번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대는 몇 명씩 배정이 되었나요? 2만 4천 명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반씩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되는데요. 다윗의 군대 조직, 예루살렘 군대는 예비군입니다. 평상시에는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20세 이상 되는 건강한 남성들이 전쟁에 소집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을 원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울왕을 허락해 주셨죠.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부터 상비군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보다 확장된 군대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군대 사령관 요압, 3명의 지휘관, 30명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렛사람과 블렛사람, 가드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경호와 왕궁 경비를 맡겼습니다. 다윗의 상비군은 2만 4천 명씩 12그룹으로 이루어져 총 28만 8천 명입니다. 이들이 1년에 한 달씩 상비군으로 활동하였는데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때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헤브론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34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이들이 상비군 조직의 상당 부분 포함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예비군으로 127만 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군대 조직을 정비하였는데요. 12그룹씩 12그룹으로 2만 4천 명씩 상비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상비군들을 데리고 전쟁도 나가고 또 왕궁을 경비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며 족속들에서 이제 전쟁에 등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34만 명이 왔는데요. 아마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 28만 8천 명에 포함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12달 중에 한 달씩 맡아서 상비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죠. 그때 127만 명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동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12달로 지휘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2월, 3월, 4월에는 부지휘관들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데요. 왜 이 부지휘관들이 언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기록된 군 지휘관들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순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비 뽑기로 결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부지휘관의 이름이 2월, 3월, 4월에 등장하는데요. 왜 부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이며 다윗의 사촌이었습니다. 아사엘은 다윗의 초기 도피 시절부터 함께했던 매우 친밀하고 중요한 장수였는데요. 그런 그가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사울의 군대와 전투를 하다가 안타깝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원인은 요압이라는 그 군사령관이 있긴 했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 지휘관으로 아사엘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휘관으로 그의 아들 스바댜를 언급합니다. 아마도 부지휘관이 있는 조직의 지휘관은 일찍 전사한 다윗의 용사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지휘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장치라 보여집니다. 이것은 다윗의 성품과 잘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해석은 제가 한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4월에 아사엘이 나오는데 아사엘은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에 오르기 이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군 사령관의 한 명으로 올려놨습니다. 일부러 올려놓은 거죠. 그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영화롭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부지휘관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추측컨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대신 그의 아들이 실제적인 4월의 총지휘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월과 2월에도 부지휘관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들에 대한 자료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아사랴를 근거하여서 아사엘을 근거해서 아마도 3월과 2월에도 이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부지휘관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 다윗을 보면서 자기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며 거의 20여 년 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참 멋진 용사,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기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함께했던 그 이 아사엘을 기억하면서 군 그 조직도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빈자리에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부하 자기의 동지를 그 이름을 딱 올려놓은 이 모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을 때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하고 또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이 뭐 남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 한다고 해도 100년 지나면 누가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은 기억해도 제 손자들은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시죠. 이 가문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김창현이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 아사엘처럼 높여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죽지 마시고 어깨 쫙 펴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의 지방조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예레무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유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호롬의 아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2번입니다.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예, 17절에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죠. 거기에 지도자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멜렉이 같은 그 원래 그 대제사장의 후계자였는데 이 다윗 때의 사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한두 차례 언급을 했었죠. 예,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군대 조직에 이어서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 조직의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보통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은 장로들인데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중앙정부와 지파들 간의 행정적인 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르우벤부터 단지파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갓지파와 아셀지파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4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 조사를 통해 행정 조직을 갖추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갓과 아셀 지파의 행정 조직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언급하면서 아론의 가문을 분리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론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 가문의 지도자는 사독이죠. 아론 가문의 지도자는 사독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음을 또 아론으로 되어 있는 사독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갓지파와 아셀지파가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뒤에 역대기 기자가 부연 설명을 해준 것으로 보아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이 조직을 편성하다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갓지파와 아셀지파의 행정조직을 마련하는 것에 하기 전에 이 일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2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그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사론 사람 사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네, 3번입니다. 다음 중 다윗의 재산 목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원, 2번 소떼, 3번 낙타떼, 4번 돼지떼. 예, 답은 예, 4번 돼지떼입니다. 예, 다윗의 재산 관리자. 다윗의 재산 관리는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곡간 관리, 둘째는 농작물 관리, 셋째는 가축 관리입니다.
다윗의 재산은 전쟁을 통해 획득된 것인데요. 다윗의 몫으로 돌아온 전리품들은 곡간,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하였고 땅은 농작물과 가축을 전문적으로 전문가를 세워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의 재산 관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아, 다윗이 이 돈이 너무 많았네, 다윗이 자기 배만 채웠네, 뭐 이런 눈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은 매우 민주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있죠. 또한 전쟁에서 마병을 늘리지 않았고요, 아내를 늘리지도 않았던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재산 관리는 국가 재정 관리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재산이 곧 국가 재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돈을 밝히고 전쟁에서 자기 재산만 불리는 그런 악한 자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고대 사회는 왕의 재산이 곧 국가 재산이에요. 즉 국가 전체가 다 왕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재산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 재산을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 대통령이 국가 재산을 잘 관리를 못하면 국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일꾼들을 세워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산을 잘 관리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 직무와 직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둘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직무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을 보죠.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는 군사조직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을 갖추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을 통해 국가의 계속성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나라를 통치할 때 매우 민주적으로 통치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주 모범적인 통치 행위를 하였음을 다윗에게서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의 샘플입니다. 표본이죠. 깃발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다윗과 같은 통치의 자세를 갖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다윗이 행하였던 삶들을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교훈 삼고 또 이것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이제 표가 있는데요. 그 위에 그 곡간 관리, 그리고 농작물 관리, 가축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관리들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우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의 왕의 군대의 자위관이 되었더라. 4번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참모들을 기록해 보세요.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다윗의 참모들입니다. 요나단, 여이엘, 아이도벨, 후세. 그리고 아이도벨이 죽은 다음에 여우야다,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장군까지 총 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4명이었는데 2명이 늘어나고 요압까지 합해서 7명이 되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참모들. 다윗에게는 공식적인 군사조직, 행정조직, 재정조직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요나단, 모사, 이건 책사입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여이엘, 왕자들을
돌보는 멘토 역할을 여이엘이 했습니다. 아이도벨, 책사, 모사입니다. 전략가이죠. 후세, 왕의 벗. 예, 왕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을 때 찾았던 그런 벗입니다. 후에 아이도벨을 대신하여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폐위된 후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고 후세는 다윗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게 된 때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날 밤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다윗을 완전히 멸절시킬 책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후세는 다윗이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이스라엘 전군을 모아 직접 전쟁에 나가라는 작전을 제시합니다. 이때 압살롬은 후세의 작전을 선택하였고요.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구테타가 실패할 것을 직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도벨을 대신하여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참모가 된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독단적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치로 6명의 참모들의 군 지휘관 요압을 더하여 7명의 참모를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왜 7명으로 맞추었는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원래 4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참모는요. 요나단, 여이엘, 아히도벨, 후세. 예, 그 중에 아히도벨과 후세가 압살롬의 구테타에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고 후세는 다윗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군대와 함께 돌진해 들어오자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건의합니다. 12,000명의 군대를 주시면 오늘 밤에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후세에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임금님 여기 가시면 다윗은 원래 전쟁을 잘하지 않습니까? 괜히 몇 명 죽고 실패하면 사람들에게 아 이거 모양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임금님께서 직접 가셔서 직접 전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아이도벨이 직감적으로 아 이거 구트타는 성공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두 명이 충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아 요압 장군을 하나 더 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이 다윗의 이 참모를 7명으로 맞춰 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 7이라는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 때문이죠. 다윗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히 논의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역대기의 이 기록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다윗이 역대 지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서로 남아놓은 모든 기준들을 가지고 그 후에 왕들이 군사조직, 행정조직, 재정관리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때에 사람들로 이 이야기를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나라를 다스려 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샘플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윗이 좋은 샘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우리 성도님이 더 그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면 한 지역, 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와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을 때도 이 다윗이 행하였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맨 밑에 제가 표 하나 만들었는데요. 다윗은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단어는 매우 이제 국가 기관 같은 데서 쓰는 것 같죠. 그리고 매우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행정이라는 단어는 경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요거는
그 영어로 써볼게요.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Administration을 경영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기관들에서는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많이 나서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행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행정, 지방행정, 교회행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영과 행정이 다른 말처럼 느껴지는데 원래는 같은 말입니다. Administration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경영, 다윗은 나라 경영을 잘했습니다. 다른 말로 다윗은 좋은 행정가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행정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다스림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은사가 영어로 Administ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잘 다스리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강도사 때 하나님께 막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목사는 신학교 가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다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고 막 이럴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다도 그래서 그 교육자가 되면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막 이런 고민에 많이 휩싸입니다. 저도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막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막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막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 있으셨어요. 매우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막 물었더니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너 뭐 잘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 저 그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 정리정돈 잘해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정리정돈을 이제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리정돈을 잘해요라는 그 순간 이게 저의 은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리정돈이 왜 제 은사인가? 행정의 가장 기초는 정리정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놓을 때도 면을 똑같이 하고 그리고 그 책을 꽂을 때도 기역니은 디귿순으로 하고 문서를 만들 때도 보기 좋게 만들고 이런 정리정돈, 청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행정가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내 은사가 행정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행정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요. 또 행정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행정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관리입니다. 모든 그 조직에는 돈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관리입니다. 인사 관리. 교회 내에 있는 직원들,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은사에 맞추어서 교회의 사역이 돌아가게끔 성도님들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산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건물 관리가 세 번째입니다. 이걸 이 행정에서 이걸 잘 해야지 이 조직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에 맞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그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각되지는 않는데 성도님이 다 아시는 거 공간의 부족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놀이터라고 늘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놀이터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가 비좁으면 여기 놀이터가 재밌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아 여기 놀이터 재밌구나. 그래서 왔는데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아 재밌다고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알겠어요. 근데 들어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주는 제약이에요. 소풍교회는 이 건물 자체가 250명에서 300명, 250명 정도가 딱 좋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와서 놀 수가 없어요. 재밌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지 못해요.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서로 이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어깨가 부딪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한두 번 불편하면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놀이터 안으로 잘 못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건물, 공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 이제 교회 행정의 중요한 요소고, 이건 교회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뭐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건물 얘기했는데요. 건물이 또 너무 크면 너무 큰데 사람이 적다. 그럼 이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올바른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뿔뿔이 터져서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공간이 너무 큰데 사람이 적으면 교제가 또 안 일어나요. 반대로 사람이 많은데 공간이 적으면 교제가 또 어려워지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 조직은 관리하는 걸 이제 경영 행정이라고 한다면 또 중요한 게 이제 자기 경영이에요. 자기 경영. 나를 경영해야 돼요.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명령하셨어요. 일단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나를 다스림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다스릴 때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가? 여기에도 바로 이 그 행정의 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재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 관리, 인사 관리죠. 인간관계 관리.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산 관리. 이 자산은요, 재정하고 다른 거예요. 이 자산 중에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자산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내게 주어진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 책을 가져오려다가 책을 보여드리면 왠지 그냥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안 갖고 왔는데 그냥 구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자기 경영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를 경영하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시간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거죠. 늘 데드라인을 넘기고 여유 있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이거는 그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시간이 빼앗기고 재정이 빼앗기고 감정이 빼앗기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감정이 소모되는, 내가 노후를 하지 못하고 내가 이 그 인간관계를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외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 이거는 자기에게 매우 그 큰 피해를 주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것, 중요한 이 사람을 키워내는 것, 매우 중요한 관리의 영역입니다. 예, 재정, 이거 우리 제일 어렵죠. 내가 재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재정을 관리하느냐. 우리가 이제 재정 세미나나 재정에 대한 교육을 듣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이 오해하는 게 재정 세미나 이런 걸 들으면서 기대하는 게, 아, 재정 관리를 잘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 뻥튀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내가 갖고 있는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더 많은 재산을 늘릴까가 이 재정 관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재정 관리가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재정 세미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아, 내가 저대로 그 재정 관리를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겠지, 이런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 관리를 맡기신 이유는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내가 다스리는지 아니면 내가 재정에 끌려다니는지, 즉 다시 말해서 재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지 아니면 이 재정이 나의 도구가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각각의 능력이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 수입에 차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재정 관리를 잘하느냐? 아니에요. 적게 번다고 해서 재정에 끌려다니느냐? 아니에요. 많이 벌어도 재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적게 벌어도 재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사람과 재정을 관리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가 모범이었죠. 우리가 이 다윗의 모범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안전함, 그리고 풍성함, 자유로움, 여유로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